가죽처럼 단단했는데 빠져가지고. 아 그러면 안 되는데. 자 오늘은 중학생, 고등학생 사춘기 그렇죠? 핀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원장님 학생 때 핀볼 하셨어요? 저는 당연히 별로 핀볼을 안 했어요. 저는 여드름 많이 났었거든요. 저는 여드름 거의 없었어요. 중고등학교 때 뭐 얘기 피부가 네. 여드름 관리가 중요해요. 맞아요. 결국에는 여드름 관리로 귀결되는 것 같고 저희도 중학생, 고등학생 피부 상담하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트러블 나는 피부 그렇죠. 그거거나 아니면은 여드름 비슷한 말이긴 한데 맞아요. 혹시 여드름 관리 왜 해야 되냐? 가장 큰 부작용이 여드름 흉터. 짧다 하면 점되는 친구들, 물론 색소 침착이긴 하지만 네. 너무 심한 경우는 예. 수년 이상 갑니다. 하루에 세수 몇 번 하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그래서 아, 하루에 세수를 두 번, 세 번까지는 이해돼요. 아, 많이 하지 말라고? 너무 많이 하는 아, 너무 많이 하는 친구들? 네.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기름 도는 것 같으니까 기름 돌면 여드름 더 나는 것 같잖아요. 맞아요. 기름저기 막 찍어냈다가 다음 시간에 와서 비누로 박박 닦고 아, 다음에는 친구한테 봐서 무슨 뭐 일본에서 직구한 뭐 스크럽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만져보잖아요. 유럽기 제거하는 막 그런 뭔가 그러면 그게 각진 하나도 없어요. 그럼 되게 예민해지거든요. 성인 환자에서도 코 너무 심하시다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요 물어보면 고등학교 때 맨날 거울 보고 그거 짰다고 되게 많아요. 그럼 되게 이제 흉터까지 커지는 경우가 있죠. 그렇죠. 이제 짜지 말고 병원에 왔거나 아니면 그냥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게 나은데 짜는 경우 언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모발 모공 각화증이라고 코 모공에 까맣게 이렇게 블랙헤드 있으면서 그 사이에 얇은 털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짜지 마시고 어떻게 치료해요? 치료는 사실은 잘 안 돼요. 아쿠아필이 워낙 대중화됐으니까 되게 석션하면서 막 그렇죠. 헹궈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아진 기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, 관리장비. 장비는 워낙 옛날보다 요즘 뭐 좋아진 거 많아요. 여드름 관리장비 옛날보다 훨씬 편하거든요. 학생들이 시간이 없는 거지. 치료를 블랙헤드도 잘 해결되던데? 아니고 그렇죠, 맞죠? 잘 빠져요. 이렇게 뿡 빠져가지고 맞아요. 보는 사람도 상쾌해요. 맞아요. 진짜 예민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샘플을 미리 받아서 써보세요. 그냥 사서 안 맞아서 그냥 나중에 버리지 마시고 맞아요. 샘플 먼저 써보는 거 좋고 이 샘플도 저는 일정 부위만 테스트해요. 일단 잘 안 보이는 뭐 귀티라든지 목이라든지 다른 부위에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바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드름이라는 거는 나중에 성인 20대 초반까지 서로 고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몇 번이라도 와서 제대로 배우고 집에 가서 홈케어를 잘하다 저는 그런 말 많이 해요. 일단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죠. 그럼 홈케어 뭐 하면 돼요? 실제 뭐 여드름 치료하면서 약을 처방 많이 하시나요? 저는 약 쓸 때도 있어요. 여드름 치료를 약을 안 쓰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좋은 툴을 안 쓰는 거나 다르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약을 필요할 때는 먹는 게 좋고요. 뭐 계속 먹자는 아니니까. 그 트러블 전용 제품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맞아요. 모낭충이 원인이어가지고 얼굴에 붉은기 있으면서 여드름 같은 거 안 들어간다. 그러면 뭐 수란트라 같은 연고 바를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항생제 연고 바르는 게 도움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거 아주 있죠 아주 민감할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도 바르는 게 도움될 때가 있고 그리고 생각난 게 아토피가 중고등학생까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눈 되게 많이 비비게 되면 이렇게 태산화되면서 피부 약간 변하게 돼요 그렇게 안 돼 가죽처럼 단단해진다는 네, 태산화 네, 네.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미리 와가지고 치료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세안을 깨끗하게 하시는 건 좋고요. 세안이 가장 중요하고 네, 과도한 세안은 뭐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서 그거는 피해주시고 햇볕은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는 게 좋기는 해요. 근데 사실 하루 종일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햇볕 볼 일도 사실 많이 없어서 뭐 자외선 차단제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토피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난다 그런 분들은 정말 병원 오셔서 관리 받는 게 나을 것 같고 화장 과하게 하는 경우에 좀 지우는 것도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화장 지우는 건 그래요 사춘기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오늘은 피부 미인 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안녕